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40분에 달릴 수 있는 경부 고속철도 기공식이 천안역 예정지인 충청남도 아산군 배방면 장제리 현장에서 열렸습니다. 노태우 대통령은 이날 경부 고속철도는 우리나라가 선진산업국가로 도약하고 고도의 복지사회를 이루는 굳건한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 고속철도는 서울에서 천안, 대전, 대구, 경주를 거쳐 부산에 이르는 모두 411km 구간입니다. 이 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천안 간 22분, 대전 38분, 대구 70분, 경주 86분, 부산까지는 100분이면 달릴 수 있어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돼 균형 잡힌 국토개발이 이루어집니다. 천안 대전 간 57.8km의 시험 구간의 노반 공사를 시작한 경부고속철도는 96년 말까지 궤도 부설을 마친 뒤 97년부터 이 구간의 시험 운행을 시작하고 나머지 구간도 98년까지 공사를 끝내서 99년부터 전 구간을 운행하게 됩니다.